그 연예인들이 특히나 가수들이 그 귀신을 많이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청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잖아요. 귀신은 육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감이 좀 열리면은 그렇게 좀 보인다라고 보이죠. 안녕하세요, 봉도루님. 브리즈님도 안녕하세요. 네. 육감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이 있고 육감에서 뭐 칠감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일곱 번째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열면 보이고 나머지가 이제 오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감각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여섯 번째 감각만 강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요. 지현님 안녕하세요. 소피아님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주들은 확실히 육감이 좀 강한 사주들. 육감을 키우려면은 눈을 많이 감고 나머지 그 감각을 깨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든가 제가 봤을 때는 마약을 좀 한다든가, 네, 마약이나 대마초. 실제로 대마초 옛날 가수들 많이 했잖아요. 대마초나 뭐 음악가들이나 이렇게 마약 많이 하거든요. 마약. 아니면은 그런 증권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면 미래 예측을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마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좀 여섯 번째 감각을 깨우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뇌한 부분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열면서 나머지가 망가지니까, 나머지 오감이 망가지니까 마약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는 게 아니라 약물 같은 걸로 여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일부 파괴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 마약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뭐 벌레 기어다닌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착시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뭐 벌레 귀신들이 보이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렇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아니면 어렸을 때 귀신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나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들이나 더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쁘게 안 지내니까 일상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명상 비슷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육감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환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따지면 귀신도 환각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환각으로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냥 일부러 이제 나라에서는 못하게 해야죠. 전 국민이 뭐 마약을 하거나 이게 합법화가 되면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니까 가족도 붕괴시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제가 뭐 마약이나 이런 건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저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당연히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여섯 번째 감각을 연다라고 하면은 저는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 예, 단식과 명상을 좀 같이 겸하면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맑은 육체와 맑은 정신에 여섯 번째 감각을 깨워서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종교인들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아 반딧불님, 뇌 호흡 수련할 때. 안 쓰던 감각을 발전시켜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 했었는데 육감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군요. 예,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디스스페이스님 단식까지 김도인 소개시켜드릴게요. 김도인님 아시나요? 제가 지대넘버스를 많이 들어서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이제 진짜 육감을 깨어내는 거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자다가 몸이 허하거나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잠깐 잠깐 열린 거 뇌에서 이제 나머지 감각이 제 생각에는 육감이 열렸다기보다는 나머지 다섯 가지 오감이 떨어지면서 육감이 더 강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각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모든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동시에 세밀하게 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촉감을 되게 민감하게 느끼면서 뭐 그렇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상. 미각이 되게 강화되면 다른 감각이 죽는다고요. 식사하시면서 막뭘 뚜렷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뚜렷하게 보면서 막 시각을 막 쏘아내면서 밥 미각도 느끼면서 청각도 되게 예민하게 하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각을 하려면 눈을 감고 다른 감각을 다 죽이고 혀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미각도. 아니면 시각도 다른 귀나 이런 거를 다 닫고 눈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예. 네. 동시다발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육감을 올리려면은 나머지 감각이 최소화가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가 수련법을 할때 비우는 걸 먼저 하거든요. 마음을 비우는 거. 예. 네. 이렇게 정신을 멍하게 하고 그래서 밥도 안 먹는 겁니다. 단식하고, 눈을 감고, 귀도 닫고, 이 촉감이나, 이 왜냐면 촉감은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는데, 예.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그 다른 감각을 깨어내게 하는 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대부분은 이제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러죠. 기도하면서, 아우,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기도를 대충 하는 거고, 예. 기도하는데 막뭘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든가, 아니면 마약 같은 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나머지 감각이 완전히 훅 떨어지면서 실제로 마약하면은 식탐이 확 준대요. 음식을 안 먹게 된대요. 예. 먹고 싶은 느낌도 없어지고, 마약하면은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뺄쩍뺄쩍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뭐 눈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이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엉뚱하게 발현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머지 감각을 깨우는 게 아닌가. 반대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마약이 육감적인 능력을 깨운다라기보다는 오감을 떨어뜨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시소 현상처럼 나오는 게 아닌가란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맹인분들이 이제 시각을 잃으니까 시각을 날려버리면서 청각이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이윤님, 그래서 마약을 끊으면 살이 찌는 거였네요. 예, 그쵸. 그게 돌아오면서. 반딧불이야, 마약해야 되나 몸이 마르질 않아서. 아니에요. 결국에는 문제가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마약을 하거나 나머지 오감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오감인데, 오감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에서 살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감이 떨어지면, 시각이 떨어지고, 촉감이 떨어지고, 후각이 떨어지고, 청각이 떨어지고, 미각이 떨어지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그게 뇌를 이제 뇌의 일부를 파괴시켜서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귀신 많이 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군대는 사실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정신을 놔버릴 수도 있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귀신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유민님, 오감을 떨어뜨리면서 육감을 깨우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네.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다른 세상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푸르른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를 보면, 아, 파랗다. 바람도 부네. 이렇게 솔 향기가 나오네. 나무 만지면 거치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은 오감으로서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육감이 느껴지면은 정말 그기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무에서 나오는 기, 전혀 다른 뭐 보라색 기, 초록색 기,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뭘로 촬영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귀신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을 보는 거는 더 나쁜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빛 수천이 오라. 예. 오오오라 있잖아요. 오라. 오라가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도 좀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뭐 귀신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처음 보신 분들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수가. 그랬을 때 처음 상담 오신 분들의 귀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오오라가 보여요. 오오라. 이게 겉을 꾸미거나 아니면 어떤 뭐 형태가 아니라 진짜 오오라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면 또 시각의 의미가 작용하잖아요. 시각의 의미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인다라는 거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뼛속같이 들어오는 느낌? 네. 나의 뼈로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뼈로 파고 들어오는 느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되게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고, 되게 뾰족한 느낌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어떤 색채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색채, 단순히 색채 느낌이 아니라요. 풍성하다. 풍성하지 않다. 뭐, 약간, 검은, 좀 짙은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은색? 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빛나는, 이게 표현이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운이라는 게 표현이 없는 거라 보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가 이게 깨어날 수 있었던 게 저는 명상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그 공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공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되게 구체적인 사물을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구체적인 사물을 상상하는 거, 뭐 외계인 UFO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UFO를 상상하거나 공룡을 상상할 때 되게 그냥 머리에 UFO, 그냥 대충 UFO 해가지고 그냥 비행 접시 하나 이렇게 그리잖아요. 아니면 공룡 하면은 대충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뭐예요? 그 공룡 치킨 같은 거. 예. 용가리 치킨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그게 아니라, 이걸 되게 구체화해서 생각하는 거야. 되게 구체화해서. 네. 초등학교 때, 그래, UFO의 부품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 전에 되게 구체화돼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원래 있던 그 형태를 잊지 않고 그 다음을 계속 넘겨야 되니까. 실제로 잊지 않았던 거를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거, 그게 어느 정도 좀 뇌를 일부 깨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9시에 보통 초등학생들이 잔다 그러면 저는 8시에 불 끄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고 잠들고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밤에 되게 오래 걸었어요. 예. 네, 되게 오래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녁 한 9시, 8시에 나가서, 새벽까지, 한 2시?
2시, 기본 3시간은 기본이었어요. 3시간은 뭐 기본입니다. 거의 그동안을 뭐 길게 걸으면 막 2시, 3시까지도 밤에 조용히 한강을, 집 근처가 한강이어가지고 그때 한강을 거의 그때 동안 계속 걸으면서 조용하니까 그렇게 걸으면서 멍하니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3시간 정도 걸으면 살 진짜 많이 빠질 때. 그때는 진짜 살이 안 쪘습니다.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예. 네. 지금보다도 더 체중이 적게 나갔으니까. 지금보다도 한 5kg 이상 적게 나갔으니까 한 5kg 정도?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살 빼고 싶으면요. 한 6시간 걸으면 돼요, 매일. 살 빼고 싶으신 분은 한 저녁 드시고 그냥 한강을 끝도 없이 걸으세요. 6시간 걸으면 2만 보 훨씬 넘죠. 끝도 없었습니다.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밤이슬이 지금의 차쌤을 있게 해주었군요. 저는 그거를 뭐 하루 이틀 한게 아니에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차쌤 뭐 하루 이틀 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심하면 일주일 거의 내내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한 3년은 좋게 한것 같아요. 3년은. 3년쯤은 좋게 한것 같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길길레이님, 주변의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그게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하면서 무언가? 뭐, 그게 가능하면 그거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예,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아령을 드는데 집중을 고도로 하잖아요, 하는 동안은. 근데, 결국에는 육체에 힘이 드니까, 육체에 힘이 드니까, 이게 길게 오래 못 한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육체에 힘이 안 드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 괜히, 그뼈 빠지게 뭐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술래길 같이 조용히 오래 걷는 거. 뭐 걷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단련되면은 사실은 걷는 걸로 지치지 않아요, 정말로. 예, 네, 지치지 않습니다. 거의 무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몸만 좀 어느 정도 가벼우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말로 한몇 시간을 아무 가볍게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주변의 소리가 아예 안 들을 정도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몸에 무리가 되거나 너무 짧은 시간에 하는 거는 조금 큰 도움이 안 일부는 안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한계.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일부 한계는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것도 본인의 체력이 올라오면요, 만약에 1시간 정도 가능하다 집중해서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도 봐요. 이윤님, 전 걸으면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걸으면서도 잡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그래서 밤에 걸었어요. 밤에 조용할 때. 괜히 새벽까지 걷는 게 아니라 한강 거기다가 네온 사인 있는 데가 아니라 한강에 정말로 밤에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걸으면 정말 잡생각도 안 나요. 정말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잘안 돼요. 디스페이스님, 경험해 본적 있긴 해요. 머리가 비워지는 한 6km 넘게 어느 순간 걷다 보면 불금쇼도 안 들리고 그냥 걷게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요한나르크님, 저 절에 있었을 때멍 때리며 산에 넘어가는 구름 보고 대웅전에서 멍 때리고 진짜 계속 있었으면 깨어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육감을 키우면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위험 감지, 예, 위험 감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본능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본능적인 감각. 그러니까 왠지 비가 올것 같아,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진짜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기서 차가 와서 날칠것 같은데 이제 좀 멈춰야 되나? 무단횡단하면 안 되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아주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미래까지 다 이렇게 일부 판이 삑 열려 있어요. 쫙 열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내다보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 시야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삶에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사는 거는 이 시야만 가지고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육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간의 몇초 앞, 심하면 몇년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느낌이 오는 거죠. 그냥 누가 되게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죠. 예. 네. 아니면, 반드시 한 번씩 육감이 발휘되는 경우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있으실 듯해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남편이 뭐 바람 필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육감과 많이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김보영님, 생각을 비우는 것과 뭘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 다릅니다. 예, 네, 진짜 달라요. 그래서 육감이 발달하면은 그런 거를 체득하는 것도 늘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잘못 돼서 되게 발달하면은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고요. 예. 비정상적으로 이게 잘못 깨어난 경우 귀신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한나루크님.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친구랑 택시 탔는데 다른 차가 바뀌기 전에 제가 사고 난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몇초 뒤에 다른 차가 우리 택시 박았어요. 예.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종의 뭐 이걸 단순히 예지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예. 모든 세상의 감각을 다 깨워서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약간의 이제 잘못 발현됐다. 오히려 나머지 오감이 죽어가지고 발현될 때는 좀 귀신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오감을 다 잃으니까 뭐 시야도 흐릿해지고 귀도 이상하게 다른 차원이 들리는 것 같고 보통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자분들은 자꾸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헛것이 보인다 굶었더니 막 이런 거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막 그렇다라는 것들도 대부분은 이런 것들의 좀 문제라고도 보여지죠. 반딧불님, 육감을 따르지 않고 회식 참석했다가 교통사고 당했었어요. 20대 초에. 예.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시각이나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예. 떨어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사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뇌에 이상이 한 번씩은 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극도로 스트레스. 그랬을 때 이제 귀신이 보이거나, 진짜로 몸에 힘이 쭉 없을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지쳐서. 몸이 너무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 막 눈도 잘 뜨지도 못하고 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럴 때 이제 귀신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꿈, 아까 꿈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꿈에서 보이는 귀신은 현실이랑 같나요? 꿈속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면서 미각을 느끼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예. 시각도 어찌되 보면은 진짜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잖아요. 뇌에서 인지하는 시각이잖아요. 전부 다 뇌에서 그냥 인지하는. 그러면서 나머지 감각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예, 뭐 자다가 이렇게 진짜로 깊게 잠들었는데 뭐 이렇게 촉각을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 갑자기 잠자다가 후각을 막 강하게 느끼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방전 상태. 예, 반딧불님 방전 상태.
꿈속에서도 방전 상태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보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귀신이 내는 소리까지도 청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귀신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 나왔던, 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왔던 진웅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고, 그렇죠. 네. 신을 받거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신이 깨끗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한 그 육감이 발달해서 신도 깨끗하게 들어온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뭐, 그, 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뭐, 관우신? 관우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진짜 그, 점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신내림 받으신 분들, 이제, 진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착하게 살았던 분들한테만, 이제, 오감도 깨끗하게 발달하고, 이런 분들한테만, 그런 좋은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선녀보살, 막 이런 분들. 근데 막, 젊었을 때 개판으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깨끗한 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술 뒤따 먹고 술 부어서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신 받으신 분들 제대로 오신 분들은 진짜 0.1%도 될까 말까 안 된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엉망진창 살다가 이게 귀신인데 그걸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리고 신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라 귀신을 신으로 착각하신 분들. 그러고서 이제 법당 차려놓고 이렇게 빌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그 상담자들을 더 파괴하는 거죠. 귀신이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니 엿대바라고 아무 말이나 해주죠. 제이미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러 가야 돼요. 이 선녀보살 이런 보살님들 찾아가려면 진짜 제대로 된 데를 찾아가야지. 딱 갔는데 뭐 이상한 기세 보이고 이상한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에. 반딧불님, 작기가 능력 있는 신인 척 하는 거 말씀하시나 봐요. 예, 그쵸. 에. 그냥 귀신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반사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명상했는데 이제 육감이 그냥 일부 깨어나서 그냥 제가 느낀다라는 아까 그냥 사람의 기 정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로 이제 신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꾸 또 이게 차리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진짜로 정말로 이제 신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예. 네. 진짜 달라. 진짜 다릅니다. 그 눈빛이나 느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애기 선녀? 애기 보살? 애기 보살들이 오히려 잘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애기 보살들이.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자신 애기보살들이 더 제일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애기보살들은 더 순수하고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진짜로 더. 근데 결국엔 애기보살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점점 신발이 약해지는 거죠. 토마토마토님, 논현동에 애기동자 유명하신 분 있었는데, 진짜인가요? 아, 옛날에 스타킹에 나온 애기보살, 하하. 근데 진짜 저는 애기보살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눈빛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진짜 신이 들어왔는지 그거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저는 만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뻥을 치는지, 아니면 진짜 좋은 신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진짜 귀신 들어왔는데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곡성에서 결국에는 그 악마였잖아요. 예, 귀신이었잖아요. 근데도 그 약간 신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예, 거기서. 귀신이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결국에는 보통 이제 인생 엉망으로 산 사람이 신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귀신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내림굿을 열잖아요. 내림굿을 열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제 열어버린다고요. 내림굿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이 들어오기 쉽게. 예, 이제 완전 문제 있는 귀신이 들어오기 쉽게 열어버리니까 이제 완전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일반 분들은 이제 그냥 잠깐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이제 교육생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언제 이제 옛날 한, 아직도 선명해요. 아직도 선명할 정도로 자다가, 한 수년 전이에요. 자다가 정말로 이렇게 눈을 진짜로 떴는지 안 떴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떠서 봤는지 안 떴는지 저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귀신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너 이게 아니 사진을 찍어서 거의 4K로 갖다 놔도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4K로 얼굴을 탁 들여놓은 거 완전히 정말로요.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확 얼굴이 제 얼굴 앞에 팍 왔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0.01초? 정말 잠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굴 빡 나오니까 와 정말로 손끝까지 전기가 오르면서 머리카락도 바짝 스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을 떴다가 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발끝까지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냥 와. 요한나 이렇게 주은이나 공포 영화에 보는 듯한 무서운 느낌인가? 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쁘고 안 이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와, 정말 진짜 보통 사람들, 저도 그랬지만 진짜 몸에 전기가 감전된 느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와, 진짜 귀신 보인다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물론 뭐 자주 보이면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과 한 0.01초 수준인데 너무 선명해가지고요. 그게 예. 너무 선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그 느낌까지도 소름 돋을 정도? 그때 몸이 좀안 좋으셨어요?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사무실 아시잖아요.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무실에 약간 좀이 기운이 있거든요. 귀신의 기운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막 하루에 막 그때 당시 한 굉장히 많이 했을 때였어요. 예, 많이 하고 10명 넘게도 했을 때고 되게 피로했을 때,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근데 보이지는 않고요. 그때 이후로는 좀 그냥 감각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여러모로 저도 좀, 지금 이 방송 듣다가 갑자기 방송이 꺼져버렸다는 분이 있는데요. 무서워. 다행히 전 뒤에
여기 만약에 뒤에 화면에서 갑자기 귀신 얼굴 빡 나오면 진짜 놀래겠죠? 아, 아깝다. 그거 설정해 놓을 걸. 뒤에 화면에다가 귀신 사진 이렇게 해 놓을 걸요. 주온. 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보시다 오 이렇게 날리겠죠? 아, 생각을 못했네. 예. 하지 마세요. 반딧불님, 새벽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 돋아 공포 느낀 적 있었는데 제가 느낀 귀신이었어요. 저도 피로도 최고였죠. 였을 때였어요. 아, 그리고 진짜로 그 건물이나 이제 집 같은데 이사 잘 가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흔히 뭐 남양집이네 뭐 어쩌네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귀신이 있는 집이나 건물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저도 상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좀 오래됐다. 물론 오래된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 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사는 곳. 약간 어두운 곳. 이런 곳들은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자살했거나 막 그러면은 좀안 좋아요. 좀 자기 일도 안 풀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길규레이님,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신축으로만 가야 하나? 아니, 육감이 발달하면 알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네. 육감이 발달하면 알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진짜로, 네. 뾰족뾰족하게 그게 있어요. 팍팍. 네. 주변 배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사종 창고라고 있거든요. 2종, 4종을 붙여서 창고인데, 2종, 4종 창고라고 했어요. 2종, 4종이 약간 의복이랑, 의복이, 그러니까 중요 순서대로 1종, 2종, 3종, 4종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군대에서 표현할 때. 1종이 아마 탄약일 거예요. 총기류, 무기류를 1종이라고 하고, 2종이 이제 다른 군용용품? 그리고 4종이 뭔지 모르겠네. 막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창고인데, 보통 이사종 창고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안쪽에다 넣어놔요. 이제 제가 있던 데는 약간 요새같이 벙커같이 돼 있는 데였는데, 거기서 제일 안쪽에 있어요, 정말로. 후레쉬를 들고 가도 한참을 가야 되는 정말로 뺑글뺑글뺑글 돌아가서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와, 거기 가면은 정말 무서워요. 예. 네. 대낮에 가도요, 진짜 피부에 손톱까지도 다 서요. 둘이 가든, 셋이 가든, 넷이 가든, 많이 가도 그래요. 네. 정말로 신기하게.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는 천장 보면은 막 무너져 내려져 있고 막그 소문에는 목을 맸다 거기가 자살하기가 제일 좋거든 제일 안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의복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복 같은 거 놓으면은 꼭 사람 같잖아요 그런 거 느낌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거기는 분명히 귀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시금성님, 예전에 살던 집 중에서 아파트였는데 되게 기운이 이상하고 엄청 부담스러운 곳이었었어요. 새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언니가 귀신 소리도 몇번 듣고 저는 못 듣지만 느낌으로 혹은 가위 눌리고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너무 무섭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디스스페이스님, 이 비슷한 게 위험감지, 육감. 대형 사고를 겪은 사람들만 연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대형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그 직전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는 비율이 높았고, 그 연구의 결론이 사람은 각자만의 마음의 소리가 있고,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였어요. 마음의 소리에 반드시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네. 사비나님, 군대의 귀신이 제일 많대요. 그쵸.
M달량님, 저희 시아버님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살던 곳에 저희가 들어와 사는데 안 좋은 건가요? 엄마가 자꾸 이사 가라고 하네요. 근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 만약에 그런 소름 돋는 기운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잠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정말로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사 가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귀신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뭐 상관은 없다고 봐요. 전 사무실이 진짜로 제 사무실, 이제 교육생분들은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느끼긴 하는데, 뭐 그게 저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무실이 지금 일을 하기에는 괜찮아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빌라 건물이에요. 빌라 건물이고 햇볕이 안 들어와요. 완전히 남향과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향과 반대예요, 하필.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이쪽 있는 쪽 라인들 있잖아요. 그 저희 사무실 맞은편이 이제 고깃집이고 좀 크게 돼 있는 고깃집이고 좀 좁은 골목길로 돼 있잖아요. 생각보다 방이동이 굉장히 번화간 데에 비해서. 근데 방이동이 실제로도 음기가 강해요. 방이동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기가 굉장히 강한 동네입니다. 예. 왜냐면 방이동 와보시면요. 실제로 그 여름이나 되게 정말로 겨울에 햇볕이 되게 좋은 때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쨍하거나 막 따뜻하다 막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로. 예. 그 기운이. 그리고 방이동이 약간 모텔촌도 많고 술집이 굉장히 잘 돼요. 되게 신기하게. 왜냐면요. 왜 신기하냐면 근처에 대학가도 없죠. 다른 주변에 갈때 먹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강남역도 그냥 2호선 타도 되고 잠실세내도 있고 뭐 다른 데들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방이동은 이유 없이 술집이나 이런 데가 잘 돼요. 네, 잘 된다고요. 음기가 굉장히 강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같이 근처에 있는 잠실세내 있잖아요. 나름 번화가인. 잠실세내는 음기가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잠실세내랑 방이동이랑 비교하면은 방이동이 훨씬 강합니다. 거기다가 저희 사무실은 햇빛 안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또 사무실이 1층이잖아요. 저희 사무실 2층이 이제 피부 관리 샵 같은 거 하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여성분들, 여성 전용 피부 관리실 같은 거고, 근데 실제로 잘안 돼요. 예. 왜냐면 결국엔 피부 관리실 같은 것들은 좀 뭔가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몸이 좀 밝아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피부 관리실은 거기가 잘, 몇 번이나 좀 주인이 바뀌었어요. 망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 조만간 저도 좀 거기 또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해피 유미셀님, 왜 방이동으로 사무실? 왜냐면 그 명리나 이제 오히려 점집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음기가 강해야 돼요. 양기가 강하면 잘안 돼요. 예. 네. 양기가 강한 곳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금석님, 그 사무실 횡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뭔가 처음 갔을 때 가건물 같은 느낌. 크크크. 뭐 임시로 여기서 잠깐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인테리어 거의 안 해서 그런가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기운이 있는가 보네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저 여기 사무실에서 7년 있었습니다. 7년. 7년 했어요. 오래 했어요. 뭐, 이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금석님도 좀 느꼈나 보시네요. 대부분은 느끼실 거예요, 와보신 분들은. 2층은 햇빛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거기는 안 들어옵니다. 잘안 들어와요. 반딧불님, 여러 사람이 드나드니까 사무실 기운이 희석되는 건가 보죠. 그쵸. 수업할 때는 그나마 이제 사람들의 체온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있거나 이제 상담자분 한두 분씩 오시면 그렇게 기운이 좋지 않아요. 거기가 예를, 거미줄도 되게 잘 생겨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이. 물론 1층이기도 한데
아, 제가 저희 사무실 보면은, 아이,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청소해도 다음날 생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네, 다음날도 생겨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지쳤죠. 처음에는 맨날 빗자루로 이 거미줄도 이제 끊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은 꼭 귀신 나오는 데는 거미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해도 안 없어져요. 예. 네. 그리고, 습하니까 여러 가지 해충들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리마 같은 것들도 있긴 하고 바퀴벌레는 그래도 제가 바퀴벌레 약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센 거. 그래가지고 좀 없긴 한데 1층 치고 좀 그런 게 생기긴 하죠. 오, 무섭네요. 유근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산에 버섯 따러 갔는데 목적지에 가야 하는데 한 군데만 계속 빙글빙글 돌며 계속 같은 자리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다른 버섯 따러 온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려서 보니 누가 목매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예. 네. 어휴. 그리마는 돈벌레죠. 보면 돈잘 들어와요. 예. 네, 사무실 그리마. 그리마랑 뭔 거미만 그렇게 많은지. 예. 네. 그리마랑 거미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파리 이런 건좀 별로 없고, 저건 좀 있어요. 초파리야. 초파리는 근데 여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름이라서. 겨울엔 없죠. 네. 초파리는 어디든 생기니까. 아파트에도 과일 먹고 그냥 냅두면 생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집이 이상이 있으면 좀 이사해야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집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약간의 좀 여유가 없으면 좀안 좋은 집을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좀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할 기운들이 좀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집은 좀 무리하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집은 좀 무리하셔야 돼요. 예, 좋은 데 가셔야 돼요. 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더라도요, 좀 무조건 좋은 집을 가시라는 거라는 게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전세금이라든가 뭐 집값이 비싸다 그러면 월세라도 좀 좋은 데 들어가시라고 해요, 저는. 예. 아, 돈못 모으잖아요. 좋은 데 들어가서 돈을 더 모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기운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운도 그렇고 무조건 좋은데. 예. 진짜로 좀싼 데는 확실히 이상하게 진짜로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집인데 내가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데 집이 유독 싸다. 전세나 월세가 싸다. 그러면 거기에 100% 귀신이나 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괜히 싼게 아니에요. 왜 싸겠어?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좋으면은 오래 살죠? 오래 살면은 뭐 집값 월세를 올리든 다음번에 그 사람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이 일어나요? 근데 싸고 좋은 집은 없어, 제가 봤을 때. 예. 특히나 오래된 집은 특히나 새 집은 뭐 그냥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 뭐 갑자기 건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싸졌다 뭐 이런 거 말고 시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오래돼서 싸다 근데도 더싼거 같다 그럼 100% 있다라는 거야 그게. 클라라 송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귀신을 불러오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도 제가 사주를 보면요.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 예. 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안 풀렸을까? 왜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예. 네. 가족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우리 형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안도 화목하고 그러는데 뭐 언니만 그렇다든가 오빠만 그렇다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빙의라든가 뭐 귀신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솔직히. 근데
그거를 되게 묵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묵살하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좀 예민하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예민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7살, 초등학생, 유치원 7살인데 애가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대요. 예. 똑같은 말만. 똑같은 것만 계속 그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잠깐 그런 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길규레이님, 사주적으로 문제 없고요. 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 가족들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가족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독 그 당사자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문제가 없고, 걔만 이상한, 그 가족 중에 한 명만 이상하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만 이상해. 그냥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시금석님, 맞아. 근데 보통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지적장애이거나 뭐 그런 줄 알고 치료를 하죠.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예.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그 정신적인 장애 있잖아요. 이거를 의사들이 사실은 그게 분석하기도 어렵고 사실 학문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우울증, 뭐 정신병 막 이렇게 취급하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도 의학계에서요. 이건 진짜 의학계에서도 정신의학계에서도요, 빙의가 있다라고도 지금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어요. 네, 빙의가 있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퇴마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일단은 뭐 몸보신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몸보신도 하고 좀 절에 가거나 좀 그런 종교 거기를 좀 어느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네.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절에도 좀 자주 데려가고요. 절 생활도 잠깐 어렸을 때 같이 뭐 템플스테이 정도로 뭐한달 정도로 애들이랑 아이랑 같이 좀 해본다든가 좀 그렇게 해봐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은 좀 묵살하는 경향이 있죠. 좀 그냥 아니 그냥 뭐 그냥 애가 좀 들떨어졌나? 애가 좀 모자란가? 아니면은 또 그런 집 애들 중에는 뭐 그냥 부모님이 신경 안 쓰는 애들 그런 데 들어가면은 애가 만약에 부모님이 뭐 바빠가지고 둘이 신경 안써막 그냥 예 그렇게 방치되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 사주가 나빠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진짜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퇴마예요, 퇴마. 예. 근데 제가 일단은 안 보이니까 귀신이 퇴마를 할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좀 퇴마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예. 좀 의식 같은 것도 뭐 배우고 여러 가지 저도 좀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퇴마 신내림 받으시려고요. 아, 이거 신내림이랑은 조금 다르고, 예. 네. 신내림은 좀 다르죠. 퇴마는. 진짜. 퇴마 의식이 또 따로 있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물리치는 뭔가가 있겠죠?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는 싶긴 해요. 예. 네. 쌤쌤님, 인진일주라서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를 알아서. 예. 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서 그것 또한 좀 방법이라고 보여지죠. 강시 선생의 임정영 배우님도 인진해주시던데, 아,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강시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물빛스천이, 아, 너무 위험해요. 퇴마사들 말년이 안 좋아요. 그냥 내 자신을 밝게 만들면 돼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예.
많은 사람들을 좀 도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세상에. 차쌤의 이번 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좀 사명이라고는 좀 생각을 하죠. 시금석님, 외국에서는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퇴마한다던데 외국 성당에 가셔서 신부님이 되시는 거 너무 먼 길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신부님들이 퇴마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외국 신부님들 중에서도 일부만 배울 수 있대요. 제가 일단은 영어까지도 완벽히 배워야 되고 그 전에 노화가 너무 될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할수 있는 거 없을까? 뭐그 고스트버스터즈에 그런 거 없을까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청소기 같은 거. 청소기 메고 다니면 좀안 될까? 등에 청소기 메고 귀신 청소기로 다이슨으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귀신이 잘 붙는 사주도 있나요? 단순히 사주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아까 좀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열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붙는 경우들도 있죠. 아무튼 뭐 귀신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빙의도 하고 육감이랑도 영향을 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쌤쌤님, 차쌤 예전에 방송에서 예전 방송에서 월제 묘목이나 미토 있으면 그냥 사주적으로 하면요, 조금 더 예민한 사주들은 확실히 일간은 신금일간이고요, 지지는 묘목, 확실히 묘목이나 미토 있으면 그래요. 저도 이제 차력법에 신미일주다 보니까, 차력법이 신미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신금이랑 미토, 그렇게 껴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그 토마토마토님도 차력법이 신미일주시고, 본원이 정미일주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느끼신다라고 한것 같아요. 길그레이님 집안 내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도 있죠. 토마토마토님 계시나요? 이야기해 주세요, 토마토마토님. 플로라킴님, 제 신랑이 묘년에 신미일주신데 엄청 예민해요. 귀신 꿈 자주 꾸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귀신 꿈은 좀안 꾸는 편이긴 합니다. 막상. 요한나르크님, 육신과 영과 혼이 잠깐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할때 귀신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실제 완전히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진짜 스위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느낌일지. 신금일관들 뭐 신사일주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신미일주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감이 발달한 사주들이 실제로 투자에도 좀 강한 유형들이 있어요. 투자.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좀 앞날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좀 투자에도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누피님,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거잖아요. 유유. 그럼 진짜 있죠. 진짜 있습니다. 귀신은 진짜 있어요. 세상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은 소멸되기도 하고요. 이제 소멸. 그냥 종교적으로 했을 때는 뭐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교에서는 다시 환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환생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소멸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소멸하지 못한 영혼들은 좀 귀신으로 남아있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영혼이 소멸돼야지, 진짜 육체만 죽어야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소멸돼야지 이제 죽는 건데, 그러면서 안식처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남아만 있으면 되게 불행하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먹고 있고 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뭐 그냥 날라다니고 그런데 뭐가 재밌나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괴롭죠. 네. 결국엔 그게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판도 벌이기도 하잖아요. 국판도 벌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스님들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극락으로 보내려고 하거나 그런 거죠.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왜 소멸되지 않나라 그러면 뭔가 거부를 본인이 했겠죠. 예. 너무 원한이 많았다든가 삶에 미련이나 원한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죠. 한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살아 있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이렇게 소멸되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죽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영혼이 나를 붙잡는 거죠. 소멸되지 못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한이 남아도 특별히 할수 없는 게 없는데. 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너무나도 억울했을 때, 저 나머지 영혼도 붙잡고 싶다. 저 사람한테 괴롭히고 싶다. 이랬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불운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진짜로 개인에게 제가 되게 나쁜 게 개인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게 특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나쁘다라고. 왜냐면 피해자가 되게 특정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한을 품거나 저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럼요. 강한 의지로 뭔가 영향을 주는군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군요. 예, 네, 맞아요. 반딧불림. 한이라는 것도 응축된 에너지라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란 생각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나요? 그럼요. 동물도 있어요. 예. 네. 동물도 영혼이 있죠. 저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동식물도, 전 식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업을 쌓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식물이 뭐 업을 쌓을 일이 누군가를 막 이런 자연 생태계를 되게 해치면서 업을 쌓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냥 소멸된다라고 보죠, 영혼이. 예. 네. 그러니까 풀이 그냥 우리가 먹으면서 영혼이 나오지만 그게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소멸된다라고 보죠. 근데 인간은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잔인한 짓도 많이 하고요. 네, 인간만이 불필요하게 살생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엠달량님, 저는 20대 때 저희 집 근처에 초상이 났는데 저녁에 그집 계단에 여자 한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계단 끝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한참 다른 길로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안 떨어졌던 기억이. 신재윤이 동물들이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잡아먹히니?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연의 섭리잖아요. 자연의 섭리.
억울한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그런 자기들도 잡아먹으니까, 곤충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니까 억울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은 정말로 못된 게 돼지들 사육하고 돼지들 엄청 잡아먹고 닭도 엄청 잡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있는 듯 마을 오래된 나무는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그 나무를 해치며 화를 입기도 하고. 예, 네, 그쵸. 아무튼 뭐 직업적으로 도살하고 이런 분들도 업이 쌓일까요? 그런 분들은 쌓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업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되게 강하게 되신 분들은 뭔가 그렇게 뭐 쾌락으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죠. 그냥 자연 섭리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아예 자연 섭리적인 의미. 물빛수채님, 오늘부터 풀만 먹어야겠네요. 더 이상의 카르마를 쌓지 않기.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스누피님, 귀신이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귀신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나쁜 마음으로 귀신을 받아들이면 진짜 일 되게 안 풀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귀신 스스로의 업도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시간 좀 넘게 했네요. 네. 그냥 좀 귀신 얘기나 여름이라 그런 것들 해봤어요. 사주에서 뭐 귀신 보는 연예인들 막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은 확실히 오감이 발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육감까지도 발달시켜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오감을 다 깨어나게 해보세요. 오감을 다 깨어나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운명도 좋아집니다. 네, 오감이 다 깨어나면은 오감이 제 생각에 그거 오감과 오행, 사주 오행, 목화토금수 있잖아요. 사주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사실은 이 목화토금수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잘 깨어났느냐. 보통은 생극만 생각해요, 우리가. 생극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고 화생토만 되고 이게 잘 돌아야 좋은 사주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 네, 그게 아닙니다. 목, 화, 토, 금, 수이 다섯 개가 사주에서의 다섯 개를 표현하는 오행이 전부 다 강하게 발현이 돼야 돼요. 예, 네. 인수면 인수, 식상이면 식상, 관성이면 관성 이것들이 전부 다 강하게 발현돼야지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도 이게 강약의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사주가 생년월일시가 똑같아도 다르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약을 주는 게 대체적으로 좀 부모의 유전자도 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태도 뭐 이런 것도 차이를 주기도 하죠. 근데 이 강하게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오감의 능력도 강하게 들어가야지 목화토금수가 전다 깨어날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좀 깨우려고 좀 노력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사주 볼때 자꾸 이게 문제가 사주 볼 때요. 이게 한자로 목이라는 활자를 자꾸 쓰니까 똑같은 갑목 쓰면은 이 갑목과 내 갑목과 상대방 갑목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 활자의 문제예요, 활자. 활자니까 우리가 자꾸 똑같은 글자니까 똑같을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주 볼때 모카토금수가 딱 있어도 갑목 있고 을목 있고 병화 있고 정화 있어도 어떤 정화는 어떤 병화보다 강하고 다 달라요. 병화끼리인데도 어떤 병화가 더 세고 어떤 병화는 보잘것없고 정화인데도 어떤 정화는 세고 어떤 정화는 보잘것없고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은 생년월일시가 똑같아도 그게 이제 가족사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그 각자의 오행들을 좀 깨어나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신미일주인데 엄청 둔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금의 예리함을 갖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날카롭지 못했다. 그런 것들처럼 그냥 글자가 똑같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